와, 근데 지금 얼마나 공연했지? 거의 1시간 조금 넘었을 거예요. 거의 1시간 조금 넘은 러닝 타임이었는데. 야, 이건 진짜 거의 한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중요한 무대고. 이거 사실 BTS 제이홉으로서도 팀 이름에 먹칠도 하면 안 되니까, 큰 무대에서.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리지?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려요? 아, 기침 참겠어. 새로운 제긴도 박수 하겠습니다. 뿅 하고 나타나세요. 이쪽 있죠? 너 어디 쪽? 어디가 편해, 너는? 왼쪽에? 진짜 여러분들, 지민이가 왔습니다. 지민이가.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멋있게 하고 가지? 나도 슬럽으로 아, 그치. 아, 너무 멋있어가지고. 여튼, 아, 진짜 이건 사실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 웃음꽃이 제가 거의 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예. 네. 정말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, 진짜 모르겠어요. 정말 너무까지 와줘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. 재밌었어, 엄청 아, 재밌었어. 진짜로? 끝났어. 난 진짜 뭐 끝났어, 진짜. 다른 사람들 공연 어떻게 해? 왜 공연보다 더 멋있었어? 왜 그러는 공연 짱이지. 야,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이 며칠 동안, 며칠이 한 이틀 됐냐, 지금? 너 29일 나왔지? 저요? 응. 네, 그치? 맞아요. 이렇게 와가지고, 지민이,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막 식욕도 없었고, 뭔가 많이 안 먹고 막 이랬는데, 처음으로 지민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, 이 호텔 방 안에서 이 안정감과 이런 게 너무나도 큰 거죠, 어떻게 보면. 진짜, 아, 막. 밥이 그냥 그 부대 순두부 뭐야 찌개를 제가 좀 맛있게 먹잖아요, 여러분. 제가 괜히 지금 이렇게 살찐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웃으면 앞에 살았는데 안 보여요. 아 진짜 너무 그만큼 너무 나를 릴렉스를 시켜준 친구고 정말 너무너무 시작하자. 연습 시작하자. 나는 또 내가 또 지민이 거 개인 하면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갈게. 알래스카에서 할 거예요. 막 이런 데서 할 거예요. 와야 돼요. 누구보다 빠르게 갈게. 남극 이런 데서 할 거니까. 어디서 가지? 네가 가는 거지. 저요? 어디까지 알아보셨죠? 그냥 보여줘. 나 뽑을 거 일단 그냥 보여줘. 뭐할거 없어. 일단 보여줘. 보여줘. 너 근황 좀 알려줘. 저는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작업해보고 작업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자고 이게 거의 약간 패턴이 비슷하게 계속 온것 같아요. 그래 한두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우리 저번에 그 미국에서 형이 한번 자기 만든 노래 있다고 들려준 적이 있어요. 그거 듣고 이제 아씨 이건 가야 되겠다.